내년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을 3억 원 넘게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취급이 되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적잖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3억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대주주로까지 취급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세금 규제 아니냐 비판이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제도를 손볼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해합니다. 대주주로 취급이 되면 양도세는 그럼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네, 현행법상 상장사 일반 주주는 양도차익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내지만 양도세는 없다는 뜻인데요. 다만 대주주가 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시세차익에서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뺀 과표 기준으로 최소 22%의 세금을 냅니다. 과표가 3억 원을 넘으면 27.5%를, 1년 내 단기차익을 보고 팔 경우엔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네, 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뭐 형태의 투자자들이라면 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손질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네, 일단 3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가족 합산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제도대로라면 주주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까지 직계가족의 주식이 모두 합산되는데 이 범위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최근 이 제도의 유예와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서 범위 조정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